안녕하세요.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으로 더 착한 입시를 이끌어가는 한양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서류평가로만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일반 835명, 고른기회 117명으로 총 952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 전형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은 각 기준별로 다름으로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3년간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 우수한 종합성 지도를 거두고 학업과 인성 및 잠재성 측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기획된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서류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산무 전형으로 자소서와 추천서, 수능 최적, 면접이 없습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60대 정시 40에 교육부 기조를 준수하여 전년도보다 선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존에 계열별로 선발하던 일부 학과의 결을 통합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년도까지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 소속으로 각 28명씩 선발하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심리뇌과학과가 공과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통합됨에 따라 자연계열 총 41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기생체공학부를 전공별 선발로 분리하여 전기공학 전공 17명,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 11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체육학과와 스포츠산업학과의 학과명이 변경되었는데요. 통합된 스포츠산업과학부 소속의 스포츠사이언스 전공으로 7명,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으로 8명을 선발합니다. 기타 모집단위 및 계열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의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20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하여 202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20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하여 202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고른기회 전형 역시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되며 각 지원 자격별 증빙서류는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른기회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지원자께서는 일반 전형에 함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100%로 평가되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수 다단계 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자세히 검증합니다. 다수의 교사가 한 학생을 장기간 관찰하여 쓰여지는 서류, 학생부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에 적합한 평가 툴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3년간 선생님들은 한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관찰하면서 각자의 관점에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사정관들은 각 교사가 기재한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학업 및 인성적 역량을 확인하는데요. 이는 각 교사들이 상위에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전 영역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자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기재된 학생 개인의 역량을 연계, 확인하고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4대 핵심 역량의 측면에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성 교사 간의 상호 주관성을 갖고 기재된 학생부의 내용을 평가자 간 상호 주관성을 갖고 횡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종합성 취도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인 비판적 사고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 인성 및 잠재성 역량인 자기주도 역량과 소통 협업 역량을 정성 평가합니다. 종합성 취도란 단순히 교과 성적을 수치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고교 3년간의 성취를 정성 평가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학생부에 기록된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 원점수 및 표준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4대 핵심 역량 중 비판적 사고 역량이란 특정 영역에 의문을 가진 학생이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해 나가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단순한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판적 사고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은 학업 역량에 해당합니다. 인성 및 잠재성 역량에 속하는 자기주도 역량이란 학생이 자발적으로 동기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목표로 확장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계획, 노력, 성취,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이 갖는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업 역량은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절차는 크게 종합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전임사정관과 교수 및 공공사정관으로 구성된 위촉사정관이 종합성 취도와 4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다수 다단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재심위원회와 고교 실사를 진행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약 80여 명의 입학사정관이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 합격자 발표가 있는 12월까지 약 70여 일에 걸쳐 평가를 진행합니다. 전년도부터 평가의 외부 공공사정관을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요소,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개년 계열별 평균 경쟁률입니다. 전년도인 2021학년도에는 평균 약 13.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3개년 계열별 평균 충원율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평균 약 155%의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계열별 전년도 최고 최저 경쟁률과 충원율입니다. 경쟁률의 경우 자연계열에서 생명공학과와 경제금융학부 자연이 최고와 최저 경쟁률을 보였고 인문계열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실내건축디자인 인문이 최고와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충원율의 경우 자연계열에서 생명공학과와 실내건축디자인 자연이 최고와 최저 충원율을 보였고 인문계열에서는 교육학과와 건축학부 인문이 최고와 최저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학과별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사항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적인 성취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이룬 학생들이라면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